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앞벅지 타깃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앞벅지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좋은 버티는 동작으로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 동작들이 앞뒤로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이 아직 버겁거나 셋업에서부터 무너지시는 분들은 장요근 스트레칭, 앞벅지를 위한 이 장요근을 케어하는 스트레칭 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롤백 포지션을 취해 줄 거예요. 두 다리는 골반 너비 또는 두 다리를 붙인 상태로 두고요. 허리를 바르게 세워 볼 거예요. 아주 편안하고 가볍게 이 허벅지부터 허리를 늘려줬다가 돌아오는 정도라면 되는데요. 너무 디스크가 쭉 늘어나듯이 허리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척추를 위로 쭉 세웠다가 호흡과 함께 키는 위로 꺼지는데 골반을 굴리면서 내가 납작하게 뒤로 매트 위에 펴지는 느낌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총 10번 진행해 볼게요. 마시고 준비. 골반을 뒤로 굴리면서 허벅지 안쪽부터 배꼽이 멀어지는 느낌을 취했다가 돌아와 줄게요. 너무 집중해서 하려는 느낌보다 편안하게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준다는 데에 집중을 해주세요. 다시 올라오고. 마시면서 키 크게 늘렸다가 내쉬면서 내려가는데 허벅지와 내 배꼽이 서로 멀어져요. 아랫배의 긴장감을 계속 찾아주고요. 다시 내쉬면서 롤백. 엉덩이를 굴리고 꼬리뼈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매트 위에 살포시 몸이 누워졌다가 올라와요. 다시 내쉬고 올라오고. 잘못된 동작은 등부터 마는 거예요. 등이 아니라 키는 위로 골반을 굴려서 아랫배부터 허리 다시 돌아옵니다. 내쉬면서 등을 말지 마시고 가슴을 살짝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아랫배의 긴장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쉬고 마시고 두 개 더 해볼게요. 이 동작도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초 필라테스 편으로 돌아가 주시면 돼요. 돌아와서 바로 누울 건데요. 브릿지를 위해서 바닥에 누워줍니다. 아주 가볍게 할 건데 이 브릿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앞벅지를 타깃하기 전에 기랑근인 허벅지 뒤에랑 엉덩이에 자극점을 약간 주기 위해서예요. 엉덩이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훅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약간 안전하게 내가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다시 업. 내려가고 양 엉덩이를 내가 보호하면서 천장으로 밀어 올려지고 골반이 활짝 펴진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자, 내쉬면서 업.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엉덩이의 느낌을 찾아주세요. 다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업. 이때 무릎이나 허벅지는 흔들리지 않고 허벅지 안쪽에 끈끈한 고무줄이 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고무줄이 계속 밀당을 하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도 사용하는 거예요. 내려가고 위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올라갔다가 충분히 내가 골반을 펼 수 있는 만큼 폈으면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두 개 더 해볼게요. 조금 더 이 허벅지와 내 아랫배가 멀어지는 데 집중을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다시 업. 아랫배 타깃이고 앞벅지 타깃인 거예요.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적용해서 내려갑니다. 다음은 앞으로 굴러서 일어나거나 옆으로 일어나 주세요. 펠빅 틸트라는 동작을 할 건데 틸트는 이렇게 기울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전방경사, 후방경사 상관없어요. 골반을 내가 앞쪽 방향으로 약간 오리 엉덩이로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꼬리뼈를 뒤로 후방경사처럼 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골반의 앞뒤 움직임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되거든요. 다시 골반을 앞으로 굴리고요. 내쉬면서 아랫배에 지퍼를 끌어올리듯이 꼬리뼈를 잠그고 키가 위로 커지는 상상을 해주세요. 다시 골반을 앞으로 기울었다가 내쉬면서 꼬리뼈를 집어넣고 허벅지 안쪽이 서로 약간 가까워지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이게 힘든 분들은 그냥 엉덩이를 뒤로 좀 더 보냈다가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연습 동작이 될 수 있어요. 다시 골반을 앞으로 굴렸다가 뒤로 굴렸다가 허리가 막 끊어질 정도까지 자극점을 찾을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앞, 다시 뒤
이런 식으로 가주세요. 앞, 다시 뒤. 앞으로 굴렸다가 아랫배에서부터 지퍼 끌어올리는 느낌을 찾고 다시 두 개 더. 과하게 말아도 돼요, 지금은. 다시 아랫배부터 엉덩이가 같이 굴르는 거예요. 다음 동작은 스트레칭이에요. 먼저 런지 포지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근데 과한 런지가 아니라 이런 런지가 아니라 내가 살포시 90도 정도보다 약간 더 저는 좀 타이트해요 하시는 분들은 90도 90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 유연하고 운동을 한 지가 꽤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발을 조금 더 내딛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골반이 지금 오른쪽 골반, 제 몸 중심으로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져 있을 텐데 양쪽 골반을 지금 제 정면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쪽으로 뻗은 쪽 엉덩이가 약간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옆구리를 조금 더 길게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고 자, 손을 골반에 댑니다. 숨을 한번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내 손으로 이 앞벅지를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호흡 한번 뱉어주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바닥에 손을 대세요. 그러면 조금 더 얘네가 스트레치되는 느낌이 증가될 거예요. 이때 오른쪽 골반이 더 바닥과 정면을 향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뒤쪽 발을 세워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발 전체로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양 엉덩이를 동시에 뒤로 보내줍니다. 앞다리를 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발목을 약간 당겨주고요. 더 딥한 스트레치를 가져갔다가 다시 발 가져가면서 앞쪽으로 이번에 이쪽을 늘릴 거예요. 상체를 조금 더 세워주세요. 다시 뒤로 빠지면서 허리와 엉덩이가 동그래지고 앞쪽 다리는 펴지면서 뒤꿈치부터 허벅지 뒤 엉덩이까지 다 스트레치를 가져가요. 다시 가져가면서 양 엉덩이가 같은 레벨로 있는 게 중요해요. 가슴 한번 열어주고 뒤로 가고 다시 가져오면서 아랫배 집중해서 조여주시고 여기 허벅지 앞쪽이 길어지는 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서 척추 펴주면서 허리 길게 배 집어넣고 앞벅지와 고관절 타이트하게 다시 뒤로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다리를 바꿀 때는 뒤로 먼저 보내고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제가 아까 반대쪽 설명을 못 드렸는데 뒤로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이쪽, 앞쪽에 있는 다리에 엉덩이가 붙어 이렇게 올라가요. 이 엉덩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손을 대세요. 이 손을 몸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로 내리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과하게라도. 이게 안 되면은 손으로 그냥 허벅지 대세요. 온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눌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셋업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가봅니다. 아랫배 끌어올렸고요. 엉덩이 내렸고요. 그 상태 그대로 바닥을 짚어서 왼쪽 이번에 고관절 앞에 스트레치 할 거예요. 천천히 양 엉덩이를 뒤로 옆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시키면서 스트레치 했다가 다시 앞쪽으로 가면서 가슴 열어주고 다시 몸을 둥글게 만들면서 엉덩이가 왼쪽으로 빠지지 않게 주의해줘야 돼요. 이때 오른쪽 무릎을 다 펴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은 그냥 펴려고 노력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리가 펴는 게 가능하신 분들만 발목에 스트레치를 추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가슴 열어주고 다시 내려가고 두 번 더 해볼게요. 가슴 들고 왼쪽 고관절을 계속 위아래로 길게 늘린다는 데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돌아와서 다시 무릎을 끊고 닐링 포지션에서 지금 골반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냥 툭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릎 위에 골반 그리고 갈비뼈 어깨까지 일직선 라인에 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뒤꿈치랑 발등을 바닥으로 꽉 누른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이 미세하게 이 상태에서 골반이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발 지면과 종아리로 바닥을 누르고 허벅지 안쪽이 살짝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조여야 돼요. 이 부위를. 그리고 골반은 내 손으로 이렇게 열어주듯이 활짝 펴진 상태여야 돼요.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이 느낌을 찾아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 중에도 이거를 계속 언제나 지금 잠깐 머물러서 이 자세에서 몸에 기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진행을 해볼게요. 아랫배는 위로 끌어올리고 허벅지 안쪽은 살짝 모여지고 무릎은 아래로 골반 위에 아랫배를 더 위로 끌어올려서 바지를 내가 더듬는다는 느낌으로 몸을 들고 있고 그대로 뒤로 조금만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시선은 정면이요. 스탑. 거기서 10초 정도 머물러 줄 거예요. 자, 이때 허리가 꺾여도 안 되고 등이 말려도 안 되고 엉덩이가 아래로 내려가도 안 돼요. 이 상태 그대로 정말 조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작하는 거고 총 5번 진행할 거예요. 자, 다시 이번에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가슴 들고 시선은 계속 정면 멀리 바라보면서 아랫배 힘 꽉 주세요. 허벅지 조이고 엉덩이 조이세요. 천천히 내가 멀어지는데 허리가 꺾어지는 게 아니라 골반을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몸이 내려가요. 옆에 거울을 보고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순간 과범위로 간 거예요. 범위를 줄여주시고 시선은 정면, 골반을 활짝 펴니다. 다시 돌아갈 거예요. 무릎 자체로 지금 지탱이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다리를 뒤꿈치만 붙인 상태에서 뒤꿈치를 서로 밀어내는 힘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동작을 할 때는 골반 너비 안에서 진행을 해주는 게 이 고관절과 앞벅지 타깃을 하는데 굉장히 더 큰 자극을 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지듯이. 허벅지는 아래로, 골반은 위로, 바지를 계속 입고 있어요. 키가 커지는 느낌을 쓰고 손은 앞쪽으로 뻗어지고 키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허벅지 전체가 약간 근육이 펴지는 느낌을 계속 찾아주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이번에 15초 머물러 볼게요. 이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을 편하게 힘을 푼 상태에서 아랫배 조이고 허벅지 안쪽 조이고 엉덩이 만나고 키 커지는 느낌 쓰세요. 많이 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천천히 돌아와서 잠깐 앉아줄 거예요. 한 번 더 갑니다. 다시 아랫배 집중. 허벅지 안쪽 끌어올리고 엉덩이도 조여줬어요. 엉덩이를 조였다고 해서 아래로 이렇게 터킹하는 게 아니라 골반이 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15초. 많이 안 가요. 이 정도. 정말 10도만 기울어도 괜찮아요. 목도 길어지고 갈비뼈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살짝 집어넣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아, 힘들다. 누워줍니다. 두 번째 근력 운동인데 브릿지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스트레치랑 운동한 것들을 가지고 브릿지 홀드를 할 건데 엉덩이 바닥에 내리고 엉덩이 조이고 발바닥 지면에 힘을 주고 허벅지 안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많이 했는데 허벅지 안쪽 약간 가까워졌어요. 엉덩이를 들고 최대치로 갈비뼈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을 만들어서 10초간 버티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골반과 앞벅지예요. 골반을 중심으로 안쪽 허벅지를 천장으로 더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근데 우리가 엉덩이가 들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갈비뼈인 빼고 무릎이 지금 무릎 방향으로 계속 전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허벅지 안쪽과 골반을 조금 더 들어 올려주면서 다시 가슴부터 내려갑니다. 홀드하면서 이 앞벅지가 천천히 시원해지는 느낌과 뒷벅지와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골반이 편편하게 열려있는 거를 동시에 다 느낌을 찾으면서 집중해 주셔야 돼요. 다시 내려갑니다. 엉덩이 들어올리면서 절대 허벅지를 밀어올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을 좀 더 만나게 하고 허벅지 앞쪽을 지나서 무릎이 저 앞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시 엉덩이 들고 최대치로 골반 활짝 열고 엉덩이 조이고 무릎이 앞쪽으로 계속 거의 전진해요. 계속 길어져요. 더 그리고 내려줍니다. 한쪽 발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 허벅지 뒤 또는 앞쪽 정강이를 잡아서 잠시 머물러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온몸의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허벅지에도 힘을 풀어주시고 골반에도 힘을 풀어주시고 허리에도 힘을 풀어주세요. 천천히 잡고 있는 엉덩이, 그 다음에 골반, 허리 모두에 힘이 빠지는 작업이에요. 다시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 얹어서 허벅지 또는 정강이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너무 팔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팔에도 힘을 빼주세요. 그냥 몸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놓고 나는 다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이 열리면서 조금만 스트레치를 느껴주세요. 다음은 다리를 튼 상태에서 털어주세요. 터는 게 어색하신 분들은 그냥 달리기 하듯이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 마구마구 털어주세요. 저는 지금 약간 골반부터 앞벅지, 뒷벅지 다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앞벅지가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 아침에 앞벅지를 버리려고 막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내 몸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아랫배와 허벅지 사이에 고관절이 있어요. 고관절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속근육과 아랫배, 그 다음에 코어를 강화시키고 앞벅지의 긴장감이 조금 더 들어질 수 있도록 스트레칭이랑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서 기랑근에 위치하고 있는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서 평소에 걸음을 걸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운동을 할 때 내가 몸을 빠르고 강하게 수축을 하면서 쓰고 있다면 그 힘들을 조금 더 풀어서 천천히 운동 속도 안에서 내 근육을 길게 사용하게끔 습관을 바꿔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